저녁에 MSG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하기 전에 SG워너비 되게 바빴잖아요. 네네. 공연도 많이 다니시고 지방 일정도 엄청 많지 않으셨어요? 뭐 한창 그때는 이제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평균적으로 주에 한 2-3회씩은 꾸준히 다녔던 것 같고, 여기서 서울에서 대구다라고 하면은 대구는 뭐 드라이브지. 아, 워낙에 그쵸? 맞아. 워낙에. 저희가 거제도를 한번 갔어요. 거제. 땅끝마 그쪽을 간 적이 있는데, 와 거기는 푹 잤거든요. 네. 분명히 차에서 푹 잤어요. 근데 그만큼 더 남아 있더라고. 이제 기록을 맞아. 기록. 그런 적도 있고 한번 이렇게 너무 바빴을 때는 하루에 1000km 넘게 온 적이 있어서 그때 매니저 형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대신 운전하고. 그럼. 네. 그렇게 갈 때는 2명 정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운전도 되게 힘들고 잠도 고되니까 그래서 좀 휴게소 많이 들르게 되잖아요. 많이 들리죠. 저희 그 용준이랑 진호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한창 저희 막 또 먹을 때였으니까 꼭 이제 휴게소를 들리죠. 용준이가 나 이거 먹고 싶어. 가서 이거 먹고, 진호가 형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러면 또 가서 또 먹고. 좋다. 계속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입맛은 좀 비슷하세요? 근데 둘 다 저는 완전 늘 중도거든요. 근데 용준이는 양식파, 진호는 한식파, 이렇게 되고 진호는 늘 검색해서 휴게소 어디 맛집에 이게 맛있더라 하는 편이고, 용준이는 가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먹는 편이고, 저는 그냥 둘이 사온 거 뺏어 먹고 약간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휴게소 하면 생각나는 음식으로 골랐습니다. 오늘은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별 1위를 맞춰주시면. 아 1위요? 휴게소 유린기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동파육 이런 거 없죠. 지금 바로 맞추지. 나 오늘 5만 원 가져갈 거야. 예. 자, 60대 이상. 10대부터 가겠습니다. 예. 10대 우린 못 맞춰요. 저는 알아요. 맞춰. 방송에 많이 나왔고 바로 맞춥니다. 진짜요? 소떡소떡이죠. 소떡소떡. 소떡소떡? 네. 바로 여러분. 어떤 음식이죠? 아니 뭐 제조과정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소시지가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아 잠깐만. 떡 먼저예요. 떡 먼저. 소떡소떡소. 그럼 왜 소떡소떡이라고 부르죠? 소시지 떡. 아 소시지는 좀 갑다. 그래. 그 누가 먼저지? 소시지가 먼저니까 소떡소떡이겠지. 그죠? 맞아. 소떡소떡. 정답입니다. 어디 가나 휴게소 항상 줄이 길었던 기억. 그렇지. 도엽 선배님은 약간 이런 거 안 먹고 그 아울렛에서 꼴뚜벅 살 것 같아. 아울렛에서 괜히 한번 쳐보고. 아 근데 휴게소에 이제 예전에 막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야 빨리 휴게소 빨리 들어가서 도착하자마자 뭐 우리 가는데 애들이 쉰대 근데 뭐 평소 같으면 안녕 뭐 이렇게 하고 그때는 뭐 휴대폰 사진기도 없었을 때니까 근데 어쨌든 막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 신도림 동산 진짜 어디 사인해주세요 사인을 그럼 나가서 해줄게 우리 가야 되는데 나가서 해줄게 근데 밑에 요만큼 틈이 있잖아 이러면서 받아서 해주신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해줘요? 나간다 이 자, 20-30대 1위를 맞춰주세요. 20-30대는 정답. 저는 20-30대 때 핫바를 많이 먹었거든요. 가면? 나도 특히 핫바. 오륙도바 이런 거 있잖아요. 핫바. 핫바. 아닙니다. 아니요? 정답. 이거 못 맞추면 정답 나갑니다. 그래. 날 밟고 맞춰. 핫도그. 아닙니다. 오케이, 정답. 오케이, 정답. 맥반석 오징어.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정답. 네. 쥐포. 아니야. 저 쥐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휴게소 어디서 쥐포를 팔아? 쥐포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우유깍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있어, 잘라서 주는 거. 야, 봐봐. 아닙니다. 정답. 네. 호두과자. 진짜? 아닙니다. 아쉬워하시네.
정답 알감자. 아니 나 그거 그거는 아, 아니, 나는 그거 한 60대 그건 그렇지 내가 그 아까 60대 정답 알감자 하려고 그랬는데 정답 우와 아 우와 알감자 통감자 같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 30대 근데 진짜 맛있어. 아이고. 야. 제 와이프는 저 통감자만 먹어요. 맞아. 그래서 나 집에서 한번 해먹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나. 그죠 안 나죠. 예, 안 나죠. 맞아. 약간 그 휴게소에서의 그 느낌이 또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딜 가는 그치. 설렘. 휴게소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정답 우동. 나올 때가 됐지. 어? 정답 라면. 아닙니다. 어? 뭐지? 정답 뭐 박찬호 크림 이런 건 아닐 거야. 근데 그쪽으로 좀 아니 많이 사잖아 많이 사지 않아요? 뭐야 말크림 기억이 안 나는데 햇빛가리 계란 아 너무 좋다 박찬호 아, 크림 너무 좋아 전화의 도라이 야 진짜 자 정답이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다고? 한번 나왔습니다 오, 아.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소 음식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왔었어요 저는 아는데 정답 맞춰도 돼요? 그럼요 저도 가자 맞아. 아, 그거였어. 호두 과자 맞죠? 정답입니다. 아, 왜 안 없어? 5만 원. 5만 원 60대 이상이 있나 봐. 이거 맞추면 아, 저희가 베네핏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어디 숨어 있는지 항상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발표. 정답 60대 우동. 오 우동 오 설마 오 진짜 와 와 오늘 왜 줄었어 오늘 5천 원이야 5천 원인데 자 베네핏 드리겠습니다 오늘 5천 원이야 한 장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그동안 5만 원인데 5천 원. 아, 감사합니다. 아니, 5천 원도. 그럼. 저 너무 행복하죠. 아, 정말요? 어, 역시. 아, 그러니까. 좋다. 하시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바로 지갑에 넣었어. 진짜 지갑에 넣고. 아니, 방송 중에 우리 지갑을 갖고 다니시네. 지갑을 살짝 봤는데, 정말로 5만 원, 만 원, 천 원짜리 골고루 다 있네. 네, 이제 딱 따라라락. 정리하고. 그것도 혹시 순서대로 넣으세요. 5천 원짜리. 지금 사이에. 지금 꺼낼 때 막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네. 야, 점점 멀어진다. 주머니에 막 돈 넣고 다니고. 나 봐봐, 나 진짜로 주머니에 돈 있어. 그거 얘 줘요. 저 좀 있으면 마흔이에요, 저도 이제. 세 명 계속 나왔는데. 양복이 없이 내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제가 항상 번외 퀴즈를 준비했잖아요. 그 번외 퀴즈를 맞추는 사람한테 알겠습니다. 오 정말요? 야 진짜 큰 결심했다. 번외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 그래 그래. 신동엽 씨의 5만 원을 왜 그걸 꺼내놔줘? 왜 그걸 꺼내? 자 번외 퀴즈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춘 거는 연령대로 그렇죠. 휴게소 생각나는 음식 1위였고요. 작년 판매 기준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이 따로 있어요. 작년 생각을 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정답 저는 커피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을 것 같아. 커피 같아요. 저는 정답 그럴 것 같더라. 자 야. 자 신동엽 씨 5만 원 처음으로 되겠습니다. 5만 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베네핏도 드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오늘의 베네핏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 드리겠습니다. 오!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있었어? 아, 왜 꺼냈어? 아, 왜 꺼냈어? 아, 있었잖아. 왜 꺼냈어? 와, 대박이다. 와, 최대 수익이에요. 형, 형, 거기서 조금만 버티면 양복 되겠네. 그랬다, 이거 진짜로. 네. 아니, 근데 되게 기분 좋지? 맞지, 장난 아니에요. 되게 기분 좋아. 아 역대급 수익률을 와, 그러니까. 가지고 와. 바로 또 지갑에 정리하시네요. 아, 이야 진짜 현금 이렇게 주시는구나. 호두과자 하면 좋겠다. 통감자. 아 야 나는 오늘 뭐가? 뭔 느낌이? 호두과자 또.
아니, 나는 못 맞춰서. 못 맞춰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네. 어르신 5만 원 내셨으니까 이건 드리자. 아니 아니야. 나도 모르겠지만 아, 먹어봐. 형, 니 드세기랑 똑같아서 안 보였어 방금. 호두가 이러면 안 보여 또. 어디 있는지.